네. 본격적인 좀 이슈 얘기하기 전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좀 요약 좀 부탁드리고 본격적인 이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오늘은 오전에 굉장히 강하다가 오후 들어서 네, 조금씩 네.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 이제 FOMC 회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뭐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보다는 좀 관망 심리가 좀 많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수급들도 많이 부재가 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도 일정 부분 이제 클로즈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프로그램 매수 매도 이 정도가 좀 시장의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행인 건 최근에 뭐 투신권에서 좀 매수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네네.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수 방어 역할을 좀 해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종목별 장세가 좀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도 보면 결국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대형주들이 좀 빠지면서 지수가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네. 뭐 자동차 섹터만 일부 좀 강한 모습을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장 초반에 비하면 좀 많이 뭐 매수가 약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종목별이라든지 테마성 종목들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 대한 좀 흐름 좀 살펴주셨고요. 뭐 이 시장 속에서도 단연 또 로봇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눈에 띕니다. 자, 삼성전자가 로봇 조직을 강화했다라는 어떤 헤드라인 뉴스와 함께 좀 이슈 분석 좀 해주시죠. 지금 뭐 그 이슈가 나왔을 때 오늘 아침에 그게 좀 급등하지 않겠냐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보면 최근에 뭐 게임주라든지 뭐 그 외 뭐 NFT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가상 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시세를 주고 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맞아요.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새로운 뭔가 먹거리를 찾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어떻게 보면 뭐 먹잇감이 하나 딱 등장을 한 거죠. 네, 네. 네, 삼성전자에서 로봇 조직을 강화했다라는 뉴스 하나로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다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그게 내용을 보면 12일 날 아까 이제 아나운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로봇 사업화 TF 조직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팀으로 바꿨다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아마 그럼 사업부로 바뀌면 또 더 난리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삼성전자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CE 사업부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소비자 가전 사업부 사장 밑에 있는 조직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 결국엔 그러면 이게 뭐 그 공장 자동화라든지 뭐 이런 그 도매 쪽이 아니라 소매 쪽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뭐 그동안 19년부터 삼성에서 보여줬던 그 CES나 이런 여러 행사에서 보여줬던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돌봄 로봇, 그다음에 가정용 서비스 로봇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뭐 소비자들이 사야 되는 그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B2C 영업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드러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그 현대나 이쪽이랑 좀 다르게 LG전자랑 좀 다르게 이런 쪽으로 좀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또 3년간 신규 투자를 뭐 240조 가까이 하는데 그 중에 인공지능이랑 로봇이 들어갔다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뭐 주목해 볼 만한 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당연 로봇 관련주들 또 AI 관련주들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군요. 네. 예. 그러니까 네. 결국에 관련 테마는 뭐 로봇 관련주랑 AI 관련주인데 사실은 이걸 확장하면 AI는 끝이 없고 그렇죠. 예. 네. 로봇 관련주는 거의 손에 잡힐 듯이 몇 개 안 잡히는 또 종목들이어서 네. 그럼 관련된 이제 섹터 중에 로봇 섹터를 보면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 로봇 사업이 이제 진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 네.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는 기대감이 있겠죠. 물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LG전자는 이미 두 회사에 투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근데 로보스터라든지 그렇죠. 예, 이런 네. 회사에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LG전자가 했을 때 그렇게 주목을 잠깐 받다가 지금 다시 삼성전자가 이 시장을 키우겠다라고 들어오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같이도 반응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투자하고 있는 LG전자 현대차의 로봇 사업부들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엔 이제 어느 삼성만 잘 되고 뭐 LG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시장이 이제 커지는 초기 국면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회사가 뭐 치고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사업 분야도 좀 세밀화되겠죠 앞으로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제 뭐 이슈가 하나 던져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뭐 이 회사가 급등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향후에 이제 내년에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향후에서 관련 기업들의 뭐 M&A라든지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최근에 보면 주도 섹터가 딱히 없다 보니까 이 반도체 쪽 아니면 NFT, 메타버스 게임 쪽이 서로 반등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이 테마는 역시 이렇게 또 뭐 주도 섹터로 가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오늘은 약간 이슈성이 좀 강하지 그쵸? 않았나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뭐 주도 섹터는 되지 않겠지만 당장에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새로운 뭔가 시작할 수 있는 당장 뭐 로봇 을 만들어서 막 내놓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쵸. 이제 네. 스타트를 좀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삼성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뭐 2, 3년 뒤에 만약에 뭔가 시장이 커진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내년부터는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나올 거고 그럼 관련된 기업들의 뭐 M&A라든지 뭐 인수합병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쪽 관련된 기업들이 관심을 더 많이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주가가 사실은 제일 호재가 싼 거죠. 네. 근데 많이 빠져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급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상한가를 가고 뭐 20% 이상 올랐지만 여전히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 뭐 탈출도 못한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네. 관련 종목들을 조금은 유심히 보실 필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급등을 했었지만 여전히 뭐 매력적인 가격일 수 있는 네. 지금 상황인데 관련 종목 일단 로봇 들어가면 다 관련 종목이네요. 로보나 로봇 들어가면 몇몇 종목도 좀 살펴주실까요? 일단은 뭐 LG전자가 투자를 해서 가장 뭐 분석 그 좋아했던 기업이죠 예전에 그죠? LG전자가 거의 지분의 30% 가까이 갖고 있는 로봇스타라는 종목이 로봇스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봇티즈도 마찬가지로 LG전자가 일부 투자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로보로보라든지 네. 뭐 그 다음에 휴림 로봇 뭐 유진 로봇. 유진 로봇 이런 회사들이 네, 네. 있습니다. 이제 유진 로봇 같은 경우 청소기로 또 뭐 유명한 회사죠. 근데 이제 이 회사도 이제 한 번에 그 기업이 이제 대주주가 좀 바뀌고 이러면서 지금 새롭게 뭔가 모색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인 그런 상태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좋냐라고 이제 봤을 때 네. 삼성과 관련돼서 그러면 뭐 LG전자 갖고 있는 회사들을 삼성에서 투자하지는 않겠죠. 네, 그러면 그쵸? 이제 그 두 종목을 빼고 나면 나머지 종목에서 과연 뭐가 좋을까라는 것들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렇다고 이제 로봇 LG전자가 갖고 있는 회사들을 그럼 버릴 거냐 그건 아니고 LG전자는 또 나름대로 또 이제 진행을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이제 시장이 커지면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조금 적자 폭이 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좀 한동안 기술력은 있는데 한동안 소외됐던 종목인 유진 로봇이 오늘 상한가를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지키고 있고 네. 지금도 약간 매수에 한 100만 주 이상이 걸려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유진 로봇이 지금은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더 받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로봇 관련 주들 그 기업들이 보니 그 실적들은 그렇게 썩 나오진 그치. 않은 상황이죠. 자, 그럼 유진 로봇 또 보니까 재무 상황이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뭐 가장 선호하신 종목으로 보시는 그래도 이유 좀 더 들어볼까요? 뭐 이유는 오늘 가장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 네. 내용을 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가전사업부 내에서 어떻게 보면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가정용 로봇을 만들 가능성이 높고 그럼 그런 것들이 확대될 때에는 가정용 로봇을 좀 많이 만들던 회사인 유진 로봇이 그나마 조금 같이 좀 뭐 동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진 로봇 내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자율주행 로봇 솔루션, 뭐 물류 로봇, 청소 로봇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들던 회사고요. 스마트 팩토리 분야도 일부 좀 진출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뭐 시장에 알려진 걸로는 로봇 청소기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네, 네. 로봇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삼성전자가 가정용 로봇에 좀 집중한다라고 하면 파이가 커질 수 있는 쪽은 이쪽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유진 로봇을 뭐 조심스럽게 뭐 네. 이건 확정된 바도 아니고 제가 그냥 내피셜로 얘기하는 건데 그냥 뭐 인수합병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매수가 많이 몰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 당장 뭐 이런 것들을 사야 된다라기보다는 저는 조정이 한번 오지 않겠나. 뭐 이슈가 한번 터졌다고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조정이 나올 때 그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4,000원 이하까지는 충분히 한번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그럼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은 뭐 한 5,000원 정도 선까지 목표를 잡고 매매 정도, 트레이딩 정도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네.
좀 요즘 시장이 이렇게 하나의 뉴스에 유동성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이 시장, 썩 바람직해 보이진 않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간다 그러면 대응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2012년부터 한 15년, 16년까지는 계속 이랬던 장이었고요. 아이, 카더라 해서 이렇게 한 섹터가 움직였지만, 뭐, 바이오 섹터도 움직이고, 화장품 섹터도 움직이고, 많이 움직였는데, 그때도 보면 결국에는 한번 같이 갔다가 옥석 가리기 하고, 과정을 다 거치면서, 네. 진짜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은 아마 이쪽에서도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지금 내년에도 아마 그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그러면 단기 급등, 단기 모멘텀을 봤을 때 유진 로봇 같이 오늘도 최선의 종목을 보셨으니까 뭐 다음 주 뭐 또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지켜볼 종목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연초 후에도 한 보름 정도 안에 이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마 급등하면 또 조정이 또 급게 나올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은 잘 손절가나 이런 것들 잘 정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비중을 높게 시키기보다는 트렌드를 한번 읽어본다는 생각으로 조금 일부 편입을 해보시는 게 뭐 좋지 않겠나. 그리고 조금 뭐 조심스러운 투자자분들은 네. 흐름을 좀 지켜보시다가 네. 예,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다. 주식은 언제든지 살 수 있다.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최고의 적기라고 생각하지만 또 시간 지나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좀 보수적으로 관망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권희 차장님과 함께 로봇 관련주들, 특히 간에 뭐 유진 로봇을 좀 지켜봤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시간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